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잇따라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자정 요르단과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오늘 방송 법학다식 코너에선 이고은 변호사가 이재용 회장 1심 판결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정치권 현안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2월 6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과 요르단이 4강전을 치릅니다. 우리 대표팀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 현지에서 취재 중인 저희 KBS 취재진에 따르면 선수들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건넬 정도로 좀 여유가 있고 팀 분위기도 활기차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사우디전, 호주전 거치면서 다져진 자신감 덕분일 겁니다. 우리 대표팀과 요르단의 4강전 드디어 내일 새벽 0시에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는 이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좀 어떻게 메우느냐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정승현 선수 등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먼저 전단까지는 이 수비수와 미드필드와의 간격을 좀 좁혀서 수비 중심의 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 초반에 요르단의 기세를 꺾은 뒤에 우리 공격수들의 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역습을 좀 효과적인 공격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초반에 뭐 기선 제압을 좀 잘하면 다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내일 새벽에 또 한 번 승전보가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 못 이루는 밤 행복한 밤이 되기를 네. 기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표제를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준위성정당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똑같이 칼을 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뭐 냄비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성정당 추진의 책임을 뭐 국민의힘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준연동형 비례제 이런 용어들이 좀 말씀드리면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좀 쉽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준연동형 비례제는 현재의 방식과 같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인데 핵심은 이 소수 정당의 득표율에 맞춰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배분을 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거대 정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사실상 의석을 더 가져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좀 장단점이 함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를 한다고요? 네. 이르면 오늘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오늘 오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등이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회의 후에 이 증원 규모를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원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뭐 2,000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 동안 정확히 3,058명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계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35년에 1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를 해서 오는 2025학년도 이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거듭 좀 밝혀왔습니다. 네.
의사단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의사단체가 아무래도 좀 강하게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요. 입장을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앞서서 의대 증원을 강행을 하면 집단 휴진이나 파업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집단 행동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금 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 중에서 모두라는 부분이 좀 검찰로서는 뼈아픈 부분일 텐데요. 재판부는 먼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은 됐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거나 등의 뭐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결국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예, 이 검찰이 주장을 했던 이 합병 후에 삼성 측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이나 불리는 이 분식 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이전 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를 함께 받았습니다. 네, 눈에 띄는 부분이 이번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해석도 검찰과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어요. 네. 예, 정반대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이 당시 합병이 이 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뇌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점들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단이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이지 불법성을 따진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무려 19개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재용 회장 반응 어땠습니까? 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좀 보면 뭐 선고 직후에 이재용 회장이 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법정을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선 일체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벌 총수 봐주기라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 어땠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이 재판 개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전교조 법의 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을 검토를 지시를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다 임 전 차장이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보관실 예산을 쓴 것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도 이미 500일 동안 구속상태로 있었고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 판결문을 검토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항소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택시 18대가 잇따라 도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네, 이 택시가 이렇게 좀 무더기로 호출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유는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이고 수사 중인데요. 택시기사들에게 우선 좀 확인을 해보니까 택시는 똑같은 한 개의 전화번호로 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관저로 몰려왔는데요. 경찰이 이 번호를 확인을 해보니까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일단 갑자기 이렇게 택시들이 관저 주변으로 몰려드니까 경찰이 일단 진입을 제지를 했고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아일보 보도를 좀 보면요.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용의자는 택시를 호출을 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건물에 이 무려 22년 전의 이름을
출발지로 입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호출한 것과 다르게 택시 경로가 이 관저 검문소를 통과를 하도록 설정이 되는 오류가 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이 택시를 경호구역 내로 좀 진입시키려고 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어젯밤 구속됐어요. 네, 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안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에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이 배달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안 씨가 이런 사고를 내고도 반려견을 끌어안는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이 SNS상에서 좀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에선 이 안 씨가 유명 DJ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사고 당시 안 씨의 알코올 농도가 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간밤에 영국 왕실이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이 영국 왕실이 찰스 3세 국왕이 지난주에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다가 암 진단을 받고 정기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실은 암에 관해서 뭐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전립선 암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암 진단에 관해서 영국 BBC는 국왕이 공개 활동은 잠시 좀 중단을 하지만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인 역할은 계속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밤사이 비나 눈이 얼어붙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0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 정도 낮은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서울과 대전 5도, 강릉 3도, 광주 7도, 부산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빗줄기나 눈발은 대부분 약해졌지만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충청 이남에, 저녁 한때 강원 영서에 1cm 정도의 눈이나 비가 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0.2도입니다. 날씨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한남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보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산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3차로와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은정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이 힘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한 서울 중성동갑에 여당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현안 윤희숙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경률 비대위 위원이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권 청산론과 관련해서 좀 약간 상징성 있는 지역구다 이렇게 좀 여기려고 여당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총선 불출마하다 보니까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가 여권 대표적 경제통과 야권 대표적 운동권 출신 인사가 출사표를 던진 게 바로
서울 중 성동 갑입니다. 두 분간 이제 장외 설전이 뜨겁습니다. 일단 86 운동권 정치인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니, 저는 그 이 임종석 씨가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됐고 앞으로도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단 말입니다.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결정과 그 뭔가 공감대를 우리가 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뭐 식견도 있어야 되고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지난 정부의 그 국정을 담당했던 그 586들이 586 운동권이죠. 사실 저도 586입니다. 근데 586 운동권 정치가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임종석 그 후보도 제가 너무 이586 얘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이 경제 파탄이다 뭐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사실을 잘못 읽으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니 이분이 어제 뭐라 그러셨냐면. 완전 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국정의 정점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내려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이586 운동권들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다 원래 잘 몰랐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년에 뭐였다. 이건 허세와 오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논쟁이 안 됩니다. 논쟁이 안 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본질에 충실한 그런 고든 마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가 다시 됐다고 봐요. 이제는 모든 꼼수나 뭐 허세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엔 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이전 시대의 정치와 지금 새로운 시대와의 어떤 그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경제를 모른다. 심지어 무식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듣는 사람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딱 얘기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이게 무슨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그 단순한 얘기인데도 왜냐하면 이분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 경제가 파탄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그걸 우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설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이런 거는 좀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 저 혹세무민을 하니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 중에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운동한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엄혹한 시절에 운동한 공적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권 완장을 차고 기득권화되고 그 다음에 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요. 저는 일단 저도 저586 세대의 끝물이고, 그때 운동했던 선배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같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대에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화 선배들, 민주화 선배들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타도를 외쳤던 상대방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 충실한 성실한 노력 이런 거가 보상받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정치 공학만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 공학만 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기술자들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기득권에 안주해서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쇠락하기 시작하는 이 내리막길을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본인들의 딱 안주하는 마음. 그게 바로 30년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욕했던 정치가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자, 운동권 청산론도 일종의 야당에 대한 비판이 이제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젠 여당이면은 야당 비난을 넘어서서 여당의 정책, 여당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당 브랜드를 내놓을 때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공천 라인업을 완성을 시켜야 되고 네. 거기서 그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정치를 할 겁니다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고요. 네. 그 라인업이 이제 공천 과정이 끝나면 공천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라인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죠. 근데 지금도 정책적인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내놓는 얘기를 보면 그 매우 실용적인 그 일상 속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격차 해소를 네. 얘기하면서 문화 격차, 교통 격차 이런 인프라 그 기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그 불필요한 격차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라도 우리나라 어디서라도 어디 다른 곳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그걸 지향하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가겠다 이런 큰 방향을 내세운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는 얘기들이 이 총선 라인업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쭉쭉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격차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사실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기억이 나서 하는 건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한 줄 세우기를 여러 줄 세우기로 한다. 그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 뭐 격차도 격차고 저는 그건 우리 어떤 그 저 사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는 방식이라는 게 아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이거 아니면 다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삐끗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과잉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어령 선생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모두가 한 줄로 서서 경쟁하면 1등이 한 명인데 360도 방향으로 다들 뛰면 1등이 360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회가 애지간히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제 각각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남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저 길로만 가야 된다. 이런 사회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교육이나 그 노동시장도 그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각각의 재능과 멋 이런 게 좀 살리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심 중에 하나가 그 수도권 중심주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서울에 가서 저 최고의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목적을 사람들이 과잉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국 어디서라도 그게 부럽지 않을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맨 처음에 얘기한 문화격차, 교통격차가 그 부분을 저는 딱 짚었다고 봐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 공천 이 채비를 갖추면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분이 강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내놓는다고 그러셨는데 뭐 도심 철도 지하화라든지 재건축 완화라든지 뭐 금융 세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내놓는데 아 이게 보면 뻔한 뭐 여나 야나 뻔한 그 총선용 포퓰리즘을 못 벗어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그 경쟁이 가열되면 킬러 콘텐츠가 나올까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없어요? 아 눈에 안 띄세요? 네. 저는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한 지 이제 한 60년, 70년 겪어오면서 도심 안에 새 그 주택을 공급할 길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시의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그 나머지 뭐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선거 때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얘기하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게 좀 불안한 게 왜냐하면 그게 전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중에 이제 채산성이 나오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나중에 아주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거 민자 받아서 한다는 건데 민자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양쪽이 막 너무너무 크게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달라져야죠. 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이제 서울 마포을 출마 발표했다가 결국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퇴 합리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고요. 출마 선언에서 불출마 입장 표명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과정을. 글쎄 저는 뭐 멋있었다고 봐요. 그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도 김경률 선생님 좀 아는데 그
뭔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쿵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SNS도 보면 아유 막 욕쟁이야 욕쟁이. 아 그래요? 너무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부터 저분은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본인이 나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불출마하시겠다는 것도 제 느낌은 본인이 아마 비대위원장이랑 원래 좀 친분이 있으니까 네. 사천 논란이 좀 있잖아요. 자기가 그 부담을 내가 탁 덜어주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렇게 후보들을 저 포함해서 이렇게 호명을 해 주셨지만 김경률 위원장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공정한 공천을 이제 막 칼을 대야 되는데 김경률 그 저 회계사하고 친분 때문에 사천 논란이 있다면 당신이 뜻한 바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내가 저기 내려오겠다. 당신 뜻대로 하시라. 이런 어떤 저 도움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짐을 덜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중요성, 명분, 대의 이런 거를 위해서 본인이 물러날 줄 아는 거는 되게 멋지죠. 그게 본질에 충실한 마음이죠. 비대위원은 계속 하겠다 그랬으니까 또 역할은 하겠다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자기 계속 쓴소리 하겠다 그 얘기는 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약간 상징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밀라 그랬던 그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도 하차를 하니까 이제 윤 의원님이 역할이 좀 어깨가 무거워진 거 아닙니까? 아유 더 멋진 후보들이 계속 네. 나올 테니까 어깨는 예. 점점 가벼워지겠죠. 아, 그렇습니까? 공천을 잘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의원님을 공개적으로 이제 응원하기도 했는데 정작 두 분 만난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요? 한 번도 없고요. 그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아, 진짜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두 분 중에 누가 경제 살리는 겁니까? 지금 봐서는 그 임종석 후보께서는 제가 볼 때는 경제에 대한 식견이 그렇게 그 많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뭐랄까요? 저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비서실장 할 때 우리가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그렇게 무리한 그 정책을 썼구나 하는 제가 마음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자영자들이 한 600만, 700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거의 줄 폐업을 시키고 최저임금을 2년에 30%나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경제는 세상에 어떤 선진국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폭력적인 정책을 쓴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자영자들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완전히 확인사살돼서 지금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받은 대출들 지금 저 하고 있고 결국 그때 보호하려고 했던 근로자들은 다 가게마다 이제 뭐 다 키오스크 기계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보호하려고 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팍 줄었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정책을 쓰는 정치 세력과 그 대표 대장인 이 임종석 그 후보를 우리 경제를 뭔가 얘기하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자, 경제 얘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라 경제 이제 쉽지 않은데요. 나라 경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원칙적인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출사표 던지신 그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경제도 또 보셨을 거예요. 거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지역 경제가 국가 경제랑 분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성동 지역도 자영자들이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국가 경제에서 지금 그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망가진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외 요인이 너무 안 좋아요. 40년 만에 인플레와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고금리로 네. 가면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다 지금 경제가 안 좋거든요. 미국만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수출 위주의 나라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거 자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우 힘들 거를 알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견뎌야 되고 지금까지 잘 견뎠다. 이제 지금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놓쳐도 되는 데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요게 지나간 다음에 우리 경제가 위로
치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잘 나갔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앞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금융개혁, 뭐 규제개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앞으로 우리 위에 짐입니다. 어깨 위에 짐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라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지 못하면 이제는 눈에 들어왔잖아요. 눈에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되게 패배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기간 안에 저게 빵꾸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 앞에 앞으로 올 시간 당장의 경기적인 측면 뭐 성장률이 올해 몇 프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지금 굉장히 쇠락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지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국회는 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좀 토론다운 토론과 논쟁다운 논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일하는 국회가 구성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제가 가는 지역은 그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수 지역에 아주 글로벌한 파트하고 또 굉장히 옛날 그 부분하고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방치되어 있는 큰 땅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라가 저 잘 나가면 그 지역도 같이 잘 나가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이해를 조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방치된 부분을 챙기는 거는 또 제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해야 되는 일이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위성정당 창당하고 야권 맏형으로서 야권 비례공천 과정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제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되게 그 안에서 길을 찾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멋있게 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민주당의 본류들이 네.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표 방지라는 명분으로 지금 준연동형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도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목표 중에 하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는 조건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런 준연동형 선거제가 잘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특징은 투명한 그 책임성이잖아요. 네. 권력 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처럼 그 이게 연립형 내각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준연동형 다당제라는 게 맞질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국민들이 그 연립형 내각으로 가자고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그때 가서 그렇게 바꿔야죠. 현재는 대통령제하고 이 선거제가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병립형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지난번에 공수처 때문에 짬짬이 하느라고 정의당이랑 이 논의를 굉장히 흐트려 온 거죠. 근데 지금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이제 막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준연동형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선이고 병립형은 악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가 하시는 김영진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랑 안 맞는 제도다. 대통령제에서 안 맞는다라는 말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거를 무슨 신념이나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왔다 갔다 눈치만 보다가 드디어 급기야 어제 준연동형으로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가겠다. 약속을 지키는 거는 좋으나 원래 본질은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도대체 본질이라는 것, 그 기본이라는 것, 신념이라는 것, 원칙이라는 것 이런 거가 머릿속에 없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제 이제 잡탕밥 선언이 됐잖아요. 잡탕밥 선언이 되면서 본래 약속을 지켰다라는 얘기도 참 멋없이 아무런 정치적 이득을 보지 않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찌그러지는 느낌의 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 무죄 나왔습니다. 그 무죄 어떻게 평가하시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제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이제 1심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항소심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제까지의 얘기를 보면
어쨌든 공소장을 쓸 정도로 삼성 입장에서 뭔가의 꼬투리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걸 잘 점검해서 뭘 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급변하는 글로벌 그 환경 속에서 삼성이 잘해 나가길 바라고 검찰은 참패한 거잖아요. 좀 국가와 검찰이나 기업이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조심이라는 게 범법을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서로 침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정격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작년에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온 위협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이런 공항, 항만, 그리고 발전소, 제철소 이런 우리나라 경제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폐 투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운송되는 제품 대신에 근거리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탄소 배출이 적은 물품이 유통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은 작은 섬나라의 문제나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맞닿아져서 미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룬 모습인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충청 이남에 내리는 비나 눈은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 독도는 오전까지 최대 5cm, 제주 산지는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또 저녁 한때 강원 영서에도 눈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 정도 낮습니다. 현재 서울이 0도, 강릉, 제천 영하 1도 등 그래도 평년보단 온화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5도, 광주 7도, 부산, 제주 9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먼지 걱정 없이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인천, 경기 남부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2도, 습도는 85%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 총선은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위성 정당이 생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석 나눠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 연동형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멋지게 이기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멋지지 않게 지는 길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차선인데 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4년 전에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서 그 당시 민주당이 제시했던 그런 취지는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 소수당을 보호하고 국민의 표의 대표성 비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 취지는 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그 양당제가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관계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그 취지는 유지해야만 그래도 차후의 정치 발전이 있지 않겠나는 이런 뭐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네. 이제 요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민을 하던 시점에 정 의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려울 땐 대표가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대표 결정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뭐 제 얘기가 영향 끼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당 안팎에서 준 연동형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치계에게 퇴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있었고 당 밖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소수정당 보호라든가 또 소수자 보호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동형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또 대표교회에서 여러 차례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유성정당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게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체는 이제 깬 거라고 사실 그렇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지난번과 같은 그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위성정당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수정당과 연합해갖고 통합형 그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준 위성정당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렇군요.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꼼수가 아니라 상대방 반칙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준 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려고 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갖고 민주당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목만 찾는다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네. 포기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정당 또 시민사회단체 소수세력들과 함께 연합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든다 하는 그런 차선택을 선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선거제 이제 결정되는 게 사실 민주당에 달려 있거든요. 다수당에. 근데 그 국민의힘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던 건데 네, 네. 그게 이제 상대방 때문에 그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좀 있긴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어쨌든 현행법대로 가게 되면 뭐 준연동형제로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절충안을 냈지만 또 절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물리적으로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의힘 반응 좀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5천만이 큰 영향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란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 정하는 건 민주주의 아니다. 총선에서 그래서 심판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먹기 의회 독재 유지하겠다는 속내다. 이런 비난 어떻게 보세요? 네. 대통령께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대통령 기분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정당의 대의제 또는 의사결정 구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한동훈식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처럼 뭐 일방적으로 수사 명령 내리고 지휘하는 그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여기서 전당원 투표제를 했다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당원 투표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개딸 포퓰리즘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사실은 전당원들 그다음에 그들의 대의원 대의기구들 그다음에 뭐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또 당대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합의해갖고 합의해서 대표에게 위임한 겁니다. 이것은 뭐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오히려 이걸 갖고 또 뭐 민주당이 다 비례대표를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의힘이야말로 연동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힘만의 비례대표를 갖다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향후에 그 어쨌든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틀 안에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협상 여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협상이 아니라 이미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지난 총선 때 돌이켜보면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돕겠다. 하는 취지가 이제 무색해졌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네네. 이번에 반복될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또는 그 연합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당 밖에 있는 소수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합해갖고서 다만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다수정당이기 때문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 않은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을 배려하겠다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단합, 통합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연초에 미뤄졌던 그런 네. 행사였기도 네. 하긴 했는데 여튼 최근에 어떻게 친명이라든지 친문 요 갈등이 확산됐다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뭐 이벤트라기보다는 어떤 그래서 그 만남이 더 주목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공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친명, 친문 갈등 어떻게 좀 수그러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친명 뭐 비명 또는 친문 비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민주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거 어느 때를 보더라 과거 어느 시기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대개 뭐 공천에 탈락하면 탈락한 분들 좀 이탈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 뭐 친박 비박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친이 친박 네. 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친노 비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문 비문 이랬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정치사에서 늘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의 갈등 수준이 과거보다 심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훨씬 더 극심했었죠.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일부 인사들이 공천 과정에서 일부 탈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분이 뭐 친문이냐 또는 뭐 친명이냐 관련해갖고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당의 전체 큰 흐름은 아니다. 올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서 총선에서 꼭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최종 공천 발표 전에 하위 20% 명단 발표가 이제
뭐 당내 갈등이랄지 분열이랄지 이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네네. 있어요. 예, 예. 거기 이제 곧 있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뭐 이번 주말 추석 전 아니 설 전에 뭐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임박하네요. 예, 예.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다만 민주당의 지금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평가위원장이 1년 전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네. 말에 이미 다 결정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느 분이 들어가고 그분이 친명이냐 뭐 친문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해갖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다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뭐 그에 따라서 공천이 발표된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보니까 좀 주요 인사 중에는 전병헌 전 의원, 유승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당원들 데리고 탈당을 했더라고요. 근데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예. 당규상 절대적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임종선 전 실장, 그다음에 노영민 전 실장 이런 분들이에요. 직접 거명하면서 아주 원색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어요. 추 전 장관의 전략공천설 실체 혹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뭐 늘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논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노영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뭐 출마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공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결정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그 두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반박을 하는 그 친문 분들이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분은 이재명 후보다. 뭐 이렇게 또 반박하는 분들도 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일부의 다 주장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지금 단계 와갖고 이거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당의 현재 그 공천 시스템 안에서 당 지도부와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친명계 핵심들이 뭐 뭔가 좀 뭐를 내려놔야지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나 봐요. 뭐 늘 뭐 그런 네. 얘기는 늘 있어 왔는데요. 지금 뭐 당내에 친명계 핵심이라고 하면 되게 정성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좌장으로 이제 네, 표현이 그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당직을 맡아본 바도 없고요. 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그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험지 중에 험지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무려 6번 출마했었는데 단 한 번도 공천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다. 경선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험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에서도 저를 뭐 고려한 분들이. 아니 뭐 양주가 험지였나요? 과거 험지였었죠. 정당 지지율이 예. 20% 이상 차이가 나갔고 예. 민주당 계열 중에서는 제가 처음 된 겁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 초임하는 친명계라고 해갖고 할 수 있는 주요 당직을 맡은 분은 없습니다. 지금 주요 당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친문이셨던 분들이 더 많죠. 지금 뭐 연구원장이라든가 전략기획위원장 네. 사무총장도 다 친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데. 그렇군요. 네. 당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가 당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건의했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정 의원님께서 내가 제안했다 이렇게 네네. 밝혔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10년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였을 때 이현주 의원이 그 원내 대변인이어 갖고 부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친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도 가끔만 의논을 했었습니다. 대선 네. 과정에서 이현주 전 의원은 윤석열 그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서 가장 아프게 비판한 여당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났을 때 그 더 이상 여당 내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민주당 복당이 어떻게 했냐라는 제가 제안했던 것 뿐이고요. 그 외에 그런 과정에서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통화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현재 뭐 더 이상 크게 진척되는 바는 없고 당내에 또 이현주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뭐 거부감이라든가 비판은 굉장히 심해갖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정 의원님께서 접촉한 사람은 정 의원님이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대표에게 말씀했더니 네. 대표는 그냥
통화 한 통화 정도 한 거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권유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뭐 복당이 어떻겠냐라는 말씀했던 걸로 저는 뭐 들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도 뭐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몇몇 의원들에게 논의를 해보니까 네. 당내 거부감도 굉장히 크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고 아 그렇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분이니까 같이 해도 괜찮겠다.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현주 전 의원 재선 의원의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적 이제 비중이 있다고도 평가가 되는데 네네. 이런 분 데려오려면 솔직히 공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강도를 높였을 때를 기억하는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마음이 안 좋을 거란 네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천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까 심지어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분도 선당우사하고 총선 불출마를 고려해야 되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뭐 아직 복당이 결정되고 복당한 네. 상황도 아닌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도 지금 뭐 본인이 복당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밝힌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현주 의원에게 좀 약간 미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다 그러면 이것이 또 원인이 돼갖고 당내 분란과 갈등이 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뭐 또 생각이 다른 측면도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네. 네네. 뭐 일각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에게 손 내밀면서 왜 비명계에게 손 내밀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네, 분들도 뭐 있어요. 그러지 않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다 많은 분들이 접촉하고 말렸지만은 워낙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비판과 또 거부감이 심했던 분들이니까 나가신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 마포홀 출마 의사 밝히면서 사천 논란 빚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 제안이나 압력 전혀 없었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김경률 위원의 출마 선언과 불출마 선언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결국 한동률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 그 사이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뭐 사치와 뭐 또는 그 뭐 물란한 사생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게 대통령 배우자 는 사실은 어떤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떤 거부감들 또는 뭐 불쾌감들이 전달돼갖고 물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김 의원 불출마로 한 위원장은 어깨가 좀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더 가중될까요? 부담이 더 가중됐겠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이 정치적 생존을 이어가려고 하면 원내 자기 사람들을 심어야 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레임덕을 방지하고 집권 후반기에 권력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면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다만 결국은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의 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레임덕을 방지하려고 하면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지만 그냥 결국에는 두 분들이 적절한 선에 타협하겠지만 그러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좀 뭐 윤희숙 의원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당의 공적인 시스템을 거의 무시하고서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 내의 비판도 많기 때문에 상당 정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제3지대에서는 이제 중 텐트 짓는 것도 좀 삐걱거렸어요. 네네. 예. 빅텐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온 과정이 완전히 다른 분들끼리 어떻게 쉽게 만나겠습니까? 단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의석 몇 석을 더 얻겠다는 그런 목표 외에는 공통점들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원욱, 뭐 조홍철 의원 같은 경우 그 두 분 같은 경우도 조홍철 의원은 민주당 옷을 8년이나 입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민주당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이준석 의원과 이준석 그 전 대표와 어떤 그 정치적 공통점과 또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텐트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 가서 어떤 빅텐트 비슷한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재벌 봐주기라는 뭐 견해도 있고 또 일각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복형 금감원장 이분들이 수사했던 거거든요.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가.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가 아니면 수사해서는 안 될 사항을 무리하게 수사했던가 뭐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늘봄학교 확대 시행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선 늘봄학교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그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이라고 있어요. 방과 후 학교인 건데 이걸 이제 통합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육부가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제 원하는 학생한테 다양한 방과 후 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늘 돌본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원래 늘봄 교실이었다가 이제는 학교로 조금 더 확대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 올해는 이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들 모두 정규 수업 후에 이제 2시간 정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만 보더라도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이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연장반을 이제 적용하면은 비슷한 시간으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뭐 오후 1시, 2시 이렇게 끝나 버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여기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은 뭐 계속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경력 단절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의식 하에 정부가 이제 저학년부터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 이제 공급이 좀 한정적이어서 이 모든 학생이 이용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원하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올해 우선 1학기에는 전국에 2,700여 곳.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에서 1학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요.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남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다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저출생 문제로 인구 소멸 이게 문제가 굉장히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년 뒤까지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당장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올해 늘봄학교 정책에는 그래서 1조 1,6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게 지난해보다 4,600여 원 그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늘봄학교 문제가 저출생이라든지 국가 졸림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은 그 늘봄학교 확대에 맞춰서 기존 돌봄교실을 200개 이제 확충하고요. 예를 들어 뭐 특별교실이나 뭐 도서관 같은 기존 교내 공간을 좀 탄력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또 교실을 개방한 교원들한테는 연구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 거점형 늘봄센터를 7곳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연계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봤더니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방과 후 2시간 이제 맞춤형 놀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체육이나 한글, 미술,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요. 저녁 식사도 오후 이제 6시까지 이후까지 있으면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늘봄 학교를 신청할 1학년 학부모는 이제 이번 달에 학교의 수요 조사에 응하면 되는데요. 2시간의 이제 무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료 프로그램도 일부 섞여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 늘봄 교실 이 돌봄 이용 여부를 좀 원한다고 하면은 또 학교가 또 추가 준비에 들어가고요. 학교가 이제 원하는 학부모가 있다면은 이제 최장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늘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좀 이게 수요를 좀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 저녁 돌봄에 참여한 학생이 전국에 한 8,500여 명이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게 올해는 좀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늘어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을 하고 수요를 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예. 다만 일선 현장에선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무를 맡을 인력 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면서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뽑아서 관련 업무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어쨌든 교원과 분리된 운영 체제를 좀 만들기로 한 건데요. 이 교무실과 행정실 그리고 분리해서 또 늘봄 지원실이라고 만들어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공무원에게 실장을 맡기는데 각 학교당 한 명씩 교육 공무직이라든지 뭐 공무원 이런 실무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공무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방 공무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기존 업무도 있는데 왜 업무를 더 추가시키냐 뭐 이런 주장이고요. 이 초등학교 교사 노조도 성명에서 규모가 작은 학교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늘봄 지원실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은 이제 만약에 늘봄학교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좀 있는 동안 좀 안전사고라든지 뭐 학교폭력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책임 소재 문제가 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선을 탈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돌보고 데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책임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예, 좀 애매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에 용산 정비창 일대 기반시설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20여 년간 개발에 부침을 겪었던 곳이죠. 예, 예. 서울시가 어제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용산역 그 앞에 이제 용산 철도 정비창 그 일대에 이제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섭니다.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용산역 뒤편 부지에 49만 5천 제곱미터 대상이고요. 이 사업비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총 5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한 다음에 2030년대 초 입주가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예. 컴팩트 시티? 이게 뭔가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공간이 뭐 넓다면 넓고 뭐 좁다면 좁은데 그 안에 어쨌든 업무와 주거, 여가 문화 이런 것들을 이 도보 생활권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건데요. 네. 그러니까 중심부 국제 업무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 건물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런 다음에 오피스, 호텔, 뭐 이런 또 광역 환승센터 이런 걸 조성하는데요. 이 최상층에는 이 전망시설이 들어가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복합 놀이공간 뭐 이런 것도 구축할 계획이고요. 국제 업무존을 중심으로 그 배후에는 이 업무 복합존, 뭐 업무 지원존 이런 식으로 또 배치가 됩니다. 이제 업무 복합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정보통신 기술 이제 흔히 ICT라고도 하죠. 그거와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이제 기업들 업무 시설이 좀 들어갈 예정이고요. 업무 지원존에는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주거 6천 가구 그런 식으로 또 교육, 문화 이런 지원 시설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업무 복합존 건축물 그 고층부 이거는 45층 건물인데 9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 9개 건물들이 이 중간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1.1km의 그 스카이 트레일이 생기고요. 고층에서 걸어서 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보행 전망교가 또 생깁니다. 아, 세계에서 가장 긴 스카이 브릿지가 될 예정인데요. 국제 업무존 저층부에는 이제 콘서트홀이라든지 아트 뮤지엄, 복합 문화 도서관 이런 걸로 구성된 가칭 이 서울 아트 밴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건물만 빽빽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녹지를 활용한 친환경성도 강조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짤막하게 좀 설명을 네네. 해주세요. 그 이제 전체 사업 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제곱미터의 규모 녹지 공간을 계획했는데요. 이 지상 공원뿐 아니라 축구장 11개 크기의 이제 공중 녹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순환형 녹지, 선형 녹지 이런 걸 활용해서 용산 공원부터 한강 공원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이제 녹지 보행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종합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보상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병원 이용이 적으면 일부를 돌려주고 많이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대 정원 확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가 끝난 뒤에 곧바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하시는 거죠? 아, 제가 요거를 좀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좀 공식적으로 확인시켜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또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해서 의료계에 또 대화가 남아있고 또 오후에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데 안건은 지금 이제 지난 2월 1일 발표한 필수료 패키지하고 건보종합대책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당연히 또 정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변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정원 확대 규모 얼마나 됩니까? 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예, 그 확대 규모도 제가 뭐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다만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35년 앞으로 10년 후죠. 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수급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하겠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시기는 죄송합니다. 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하기 위해서 되니까 내년에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예, 예. 의사 단체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건지, 의사 수는 충분한데 수가 체계 등의 문제로 필수 의료에 투입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정부의 분석은 어느 쪽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추계상 현재 시점에서는 약 한 5천 명 정도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 가면은 한 만 명이 부족해서 합하면 이제 1만 5천 명이 2035년에 가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주장하시는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뭐 수가 문제라든지 재배치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우리 현장의 필수 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에서도 주장하는 것도 이렇게 경청할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이제 총파업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대책 세우셨습니까? 예, 대책은 세웠습니다. 저희가 아마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은 명확하기 때문에 숫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의료계에서 반발할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집단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 같으면 법에 노동 3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의사들은 또 개원이든 봉직이든 간에 그런 법적인 권한이 없죠.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불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 면허를 이렇게 별도로 인정한 분들한테만 의료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뭐냐면 자격과 기술을 가진 분들으로 하여금 그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모로 해서 특히 그 국민의 생명이나 또 환자의 안전 이런 것들을 볼모로 해서 집단 행동을 그렇게 예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예견되는 집단 행동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놓았습니다만은 의료인들에게 호소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동 좀 자제해 주시길 원하고 또 구체적인 저희가 필수 패키지라든지 건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텐데 최근 건보료 개편 방안의 핵심이 행위별 수가제를 필수 의료 행위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수가체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수가체계 어떻게 바꾸는지 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요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원칙은 지금 수가체계가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공정하게 하면서 또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큰 원칙을 세우고요. 우리나라 수가체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 제도인데요. 네. 행위 하나하나마다 이제 가격을 매겨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기 시간이라든지 또 위험도나 난이도 같은 것들은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크게 세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앞으로는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서 꼭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난이도나 시급성, 위협성 이렇게 현 그 행위 수가 체계하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보완적인 제도를 통해서 또 인상을 해 주겠다는 거고 수가의 조정 주기도 현재는 한 5 내지 7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의 한 2년 주기로 우선 바꾸고 앞으로는 매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안적 지불 제도라고 해서 행위별 수가 제도에서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사각지대까지 찾아서 보완적으로 지불하겠다. 이런 큰 세 가지 원칙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 계획대로 의사수 확충한다고 해도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지역에 필수 의료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지역 거점 병원에 의사를 빠르게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 2월 1일 날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입니다. 네.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그 전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주신 질문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증원을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에 나오려면 6년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족한 인력은 저희가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과나 산부인과처럼 병원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거점화해서 특화병원의 형태로 좀 모으고요. 네. 또 거기에 맞는 수가 체계를 개발을 해서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환자를 좀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서로 그 중증도에 따라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협업 수가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 하에서 어쨌든 최대한 그 환자들의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대책 발표 때 이제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8%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네. 10에서 16%인 선진국 사례 언급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건보 종합 대책 할 때 재정 추계를 보면 그 매년 그 내년부터죠. 1.49%의 보험료 인상을 가정을 하고 추계를 했는데 시작점에 28조 원의 준비금을 들고 시작을 하고요.
5년 후인 2028년에 가도 한 28조 원의 준비금을 그대로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출 효율화 정책을 함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1차 계획 때는 3.5% 정도 보험료 인상을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보니까 한 1.9% 인상이 되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1.49%를 전제를 했지만 그 계획한 지출 효율화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면 실제로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예정된 대로 하더라도 7% 뭐 중반을 채 넘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8% 얘기는 뭐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실화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법률에 8%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도 보험료 더 내고 보장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큰 틀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계획하는 재정안정대책이 착실히 이행이 되고, 아마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인구가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의 그 인력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보험료를 내는 젊은 그 계층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변수들은 지금 아직 가만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편안 보면 병원 너무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률 높이겠다 이런 방안이 있고요. 네. 과다 이용 기준은 뭔지, 본인 부담률 얼마나 높이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우선 이제 연간 365회 이상 이렇게 외래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보도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2050회를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용을 하신 분들은 좀 제한을 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 7월부터 연간 365회 이상 그 외래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현재 20%에서 90%로 네.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의료 이용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예외를 인정할 생각이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해당되겠고, 보통 우리 일반인들 의료 이용하는 거랑은 크게 관계는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부분도 있나요?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구성한 것이 바우처 형태로 해서 예. 자기가 낸 보험료의 10%를 예. 한도는 이제 12만 원까지만 우선 했습니다. 12만 원 한도로 해서 10%의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이제 잘 안 쓰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안 썼을 때 그만큼 돌려드리냐 하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실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뭐 분기 1회 정도 안 가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돌려드려서 그거를 축적을 해놓으셨다가 이제 계속 2월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뭐 나이 드실 때 쓰실 수 있다고. 약간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네요. 뭐 계속 쌓으면 목돈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아주 생활의 팁이네요. 예. 불필요한 의료비 줄이는 방안 중 하나가 혼합 진료를 이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로 든 게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 받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네. 환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치료 정말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뭐 날짜를 나눠서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환자는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혼합진료 금지라는 거는 과잉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라서 선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가 이제 도수치료고 또 하나가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요. 그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다초점 렌즈를 끼는 거죠. 그러니까 백내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걸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금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손보험 커버를 못 받나 이렇게 걱정하실 때 그것은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는 다초점 렌즈에 대한 실손 커버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의원이 이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그 청구를 해도 저희가 돈을 안 드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과잉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의대 정원 확대와 건강보험체계 개편에 나선 복지부 2차관으로서 네. 국민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짧게 해주세요. 예, 저희가 2월 1일 날 대통령님 모시고 민생토론하면서 의료개혁이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그동안에 물론 좋은 체계를 잘 유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세웠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수 의료 4대 패키지도 발표했고 또 2월 4일 날에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건강보험의 재정 대책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지를 세우고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또 의대 정원 증원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려면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성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의료계 여러분들께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면허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살리라고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집단 행동이나 이런 거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어제 밤사이 내린 눈과 비로 도로 위에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수원에서 신갈공기점까지 막히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한남부근까지는 1차로가 추돌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달리는 고개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반월터널에서 부곡, 더가서는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선운산 부근에서는 소형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안산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학다시 코너에선 판결 내용과 의미 짚어봅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1심 판결 내용 쟁점별로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이 사건의 수사의 촉발점이 됐던 거는요. 2018년에 이 증권 선물위에서 이 제이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서 검찰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에서는 2015년 이 제이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에서 이 최소 비용으로 이 경영권을 이재용 회장이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미래 전략실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정 또 회사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이 미전실의 여러 참모들 이 피고인 14명에 대해서 2020년 9월 1일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핵심 내용은 이 삼성물산과 제이모직 합병에 이재용 회장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이 부당합병 혐의가 있고요. 또 이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도록 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제이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했고 이 부양의 방법으로 이 제이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했다라고 검찰은 봤고요. 또 삼성물산의 주식의 가치를 또 반대로 의도적으로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합병을 했다. 이 부분은 업무상 배임이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예. 그 무죄를 선고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법원에서 는 가장 큰 틀로 이 두 회사 제이모직과 삼성물산 회사 간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양사 간의 합병 자체가 부당하다. 불법적인 것이 개입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봤고요. 또 제이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그 결과 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이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과정이 공정했다라고 봐서 법원은 이 부분 또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위와 같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그동안
이재용 회장 측 어떤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까? 네,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취했고요. 네. 실제로 기소 전에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이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 회장 측 억울하다. 본인의 지배력 강화나 사익 부분을 염두에 둔 적은 없고 적법 절차를 지킨 합병 과정이었고 이 두 회사에 모두 도움이 됐다. 된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법원 최후 진술 때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이 회장 측의 주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이 회장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네. 판단한 부분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물론 1심 재판부에서도요. 이 양사 간의 합병이 결과론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봤고요. 다만 이 양사 간의 합병이 합병의 필요성 등 이 사업성 이 검토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됐던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한 이 합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양사의 네. 이사회를 거쳤고 이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봤고요. 또 이 양사 간의 합병이 검찰에서는 주주들에게 손해만 끼쳤다라고 했는데 들여다보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합병의 주 목적이 불법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이 불법적인 뭐 합병이었다, 뭐 배임이었다 이렇게 볼만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법원은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 이른바 프로젝트 G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애초에 이 프로젝트 G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삼성전자 주식 당시에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이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당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전자의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승계 계획안을 프로젝트 G라고 봤고요. 네. 그 프로젝트 G를 이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했다 이렇게 검찰은 봤고 이 또한 이재용 회장의 이 합병 과정의 불법 개입에 대한 주요 증거다라고 검찰을 내세웠는데요. 이때 G에 대해서도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뜻하는 거버넌스의 약자다라고 봤고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 문건에 따라서 회사가 승계 계획을 만들었고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문건 내용에 따라 합병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제 이제 1심 선고를 하면서 프로젝트 G는 삼성의 사전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 삼성물산의 합병은 사업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고요. 따라서 이 프로젝트 G에 대한 검찰의 판단 내용과는 정다른 판결 내용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밖에 검찰 주장 중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한 것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검찰에서 이제 주되게 봤던 부분이 이 합병 비율,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을 했고 그게 결과론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검찰은 봤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업무상 배임으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려면 손해 부분이 정확히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또 그렇게 이제 불공정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제이모직의 주가를 띄우기식을 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면서 네. 그 제이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있었다. 회계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회계법인이 검찰 단계 때는 삼성의 요구로 이 같은 비율을 정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회계법인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라는 점을 들면서 그 비율 자체가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증거도 없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했고 네.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두 회사 합병이 주주 손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번 1심 판결에선 다르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요. 이번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앞서 대법원도 이 국정농단 사건 판결하면서 삼성 계열사 간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것도 주된 논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일단 이재용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열사 간 합병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번 합병이 결과론적으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앞선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사건의 유죄의 핵심 증거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렵다. 근거로 우리가 보기엔 어렵다라고 봤고요. 또 당시에 이제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결국 뇌물 공여와 횡령이고 이것이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합병, 부당합병의 네,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 양사가 합병할 무렵에 삼성물산 지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본인들은 이 양사 간에 부당합병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약 1조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1조 원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이제 중재재판부에다가 본인들이 배상에 대한 판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청구액의 한 7% 정도 지연 손해랑 모든 걸 합치면 한화로 약 1,3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우리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7월 이러한 판정에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계속 중입니다. 근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무죄가 선고됐고 합병 과정이 문제 없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도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과 이제 재판부 입장이 많이 다른데요. 무리한 수사란 비판도 나올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자 기사를 보면요. 검찰 책임론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기사에서 보이고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만 1년 9개월을 거쳤고요. 재판만 해도 3년 5개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재판에 출석한 것만 90회가 넘을 정도로 사실은 삼성사에서도 굉장히 사법 리스크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기 바로 두 달 전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기소를 전격 단행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물론 아직 1심 결과이지만 검찰에서도 그간의 수사가 무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좀 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미만 남았는데 어쨌든 법정 공방 계속 되겠어요. 그런데 네. 남은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도 검찰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1심 재판부의 가장 큰 이제 무죄 취지 자체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주 목적이 결국 이 회장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은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를 수반하기 위해서 분식회계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항소심도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따라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6일 전종철의 정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해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